착한 사람들이 한 1% 그것들이 조금 악마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와서 교도소 만들어가지고 우리 세금 많이 내고 그렇게 하자. 종교인들도 세금 내나? 나도 세금 저도 내죠. 물 마시면 세금, 기름 넣어도 세금.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죠. 무조건 차 타도 세금. 오늘 전기세 말해도 세금. 네? 세금 내요. 아, 아 요금이라고? 응. 죄송합니다. 나 또 요금이야 요실금인 줄 알았네. 한참 예. 지금 뭐 부처님의 음성으로 그 바탕의 성질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고 바탕이고 베이직을 베이식을 얘기합니다. 밑에 완전 기초, 완전 그러니까 불교의 진심의 베이 마음은 이 본 저기 최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겠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진짜 없다는 겁니다. 단지 있다면은 그대의 생각에 도취됐니라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것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무조건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불성이 아니에요. 뜨겁고 차가운 것은 그 사람의 업성을 따라서 나타난 광명의 그림자일 뿐이래. 그때 개성으로 거듭해다. 그때 보현보살이 그 뜻을 거듭해라고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설하였다. 호규 제차례는 묘보로소 합성이며 경고불가계니 안주보현하로다. 혹 어떤 세계바다는 묘한 보배가 합해서 이루어졌으며 경과여 깨뜨릴 수 없으니 보배 연꽃에 안주하였네. 혹시 정광명은 출생불가지며 일체광장음은 어지허공주로다. 혹 어떤 청정한 광명은 출생한 데를 알지 못하며 온갖 강명장음 허공에 의지하여 머무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가 내 강명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보면 신기하고도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존재가 신비로운 거라.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이래서 생사가 대사라잖아요. 나는 게 보다가 어디서 났는지를 도대체 모르고 죽는데 어디로 죽어서 갈지도 모르니까 생사 대사인데 그 와중에 이제 다른 것만 자꾸 허대다가 이제 헤매죠. 혹 정강으로 위체하여 부의 강명주 호대 강운자 금식하니 보살 고홍유처로다. 혹은 청정한 강명이 채성이 되어서 다시 강명을 의지해서 머물되 강명구름이 장엄함이 되어 보살들이 함께 그곳에 논이네. 호규 제차례는 종어월력생이라 유여 영상주하니 지설불가득이로다. 혹 어떤 여러 세계 바다는 원력으로 남이라 마치 나무 그림자처럼 머무나니 취할 수도 말할 수도 없더다. 그 다음 쭉 읽겠습니다. 그냥 혹은 만이로 이루어져서 널리 햇볕 강명을 놓으며 진주바퀴로 땅을 장엄하였으니 보살들이 다 충만하도다. 어떤 세계는 보배 불꽃으로 이루어졌고 불꽃 구름이 그 위를 덮어 온갖 보배 강명이 아름다우니 그 다 업을 인해서 얻은 것이라. 뭘로 인해서? 업을 인해서 얻은 것이라. 이런 얘기가 있죠. 왜 부처님하고 동등한 진리의 광명을 가진 존재가 부처님처럼 왜 되지 못하느냐? 뭐가 달라서? 예. 예. 업의 바다는 너무 그러니까 심생멸의 인연과 이 마음이 생멸하는 인연과 이 마음이 생멸하는 모양과 그 이 마음이 생멸하는 차별을 귀신놈 같은 데서는 낱낱이 달아났죠. 낱낱이 달아났죠. 귀신놈 같은 걸 이해해야 환경 보면 더 재밌죠. 귀신놈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 그냥 부처님의 살이요. 살이. 부처님의 살이고 그걸 원효선님이 잘 수습해가지고 사리탑을 잘 만들어놨죠. 귀신놈 소를 잘 만들어놓으셨죠. 함경 요런 것도 마찬가지요. 지금 온 천지 백가리 그러니까 함경을 이 정도 봤다면 부처님 사리탑이 어디 있느냐? 삼남 안상이 부처님 사리탑이니라. 요 저래라.
불전함이다라고 내 계좌번호 가르쳐 줄까? 그러면 그게 네 불전함이니라. 정말 그렇죠. 지금 당장 복지라.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 그런 얘기들입니다. 혹은 묘상에서 생겨서 온갖 모양으로 땅을 장엄하되 간을 함께 쓴것 같으니 이것은 부처님의 변화로 일어났도다. 부처님 변화 아닌 거 얘기해봐라.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도 부처님, 뒤로 가도 부처님. 혹은 마음바다에서 생겨서 마음의 이해를 따라 머무나니 한술의 처소 없음과 같음이라. 모두가 분별이로다. 요거도 이제 저기 야마천궁 개참품 가면 요런 걸 뭐라고 얘기했죠?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언감법계성 일체가 유심존이라. 마음의 이해를 따라서 머문하니라. 혹은 부처님의 광명과 만유의 광명으로 재성이 되어서 모든 부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서 각각 신통력을 일으키도다. 혹은 보현보살께서 모든 세계 바다를 변하여 나타내니 원력으로 장엄한 바라 모두가 다 아름답도다. 그 다음에 세계의 장엄을 밝히다. 세계의 바깥 모양과 세계 안의 성품과 성질과, 그죠? 그 다음에 세계를 꾸미고 있는 장엄. 세계에는 열 가지의 장엄함이 있다. 그때 보현보살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불자들이여, 응당히 알아라. 세계 바다에 각 가지의 장엄함이 있으니 이른바 혹 장엄거리 가운데서 훌륭한 구름을 내어 장엄하며 혹은 모든 보살의 공덕을 말하여 장엄하며. 야, 이거 보십시오. 장엄거리 가운데 훌륭한 구름을 내어 장엄한다. 훌륭한 구름.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다양한 뜻도 있겠지만은 구름이 오르면은 뭘 내립니까? 비를 내리고 비를 내리면은 곡식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면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나니라. 그래서 하엄경의 수행자의 마지막 경지를 뭐라고 합니까? 법운지라. 예?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그다음에 법운지라. 법의 구름이 제일 아름다운 구름이라. 훌륭한 구름을 비내리다. 묘운을 비내리다. 혹은 모든 보살의 공덕을 말하여 장엄하며 부처님을 찬탄하고 또 일체 중생을 돕겠다는 마음을 내고 보살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내 가지고 찬탄하는 그것이 장엄이라. 우리는 머리 가지고 머리핀 좀 비싼 거 이제 하나 꽂고 넥타이 핀 하나 비싼 거 꽂고 목걸이 하고 뭐 이러면 장엄 대충 된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장 안경 조금 폼 나는 거 쓰고 뭐 그러면 이제 장엄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장엄은 두 번째고 뭐요? 자기 장엄은 아 법문한 게 장엄이구나. 오늘 보광명제는 뭘로 장엄됐다? 함경으로 장엄됐다. 그 함경은 각자의 분상 것이니라. 조는 사람은 제외한다. 조실 스님은 제외한다. 여기 먹는 스님은 허용한다. 자실 스님은 허용한다. 혹은 온갖 중생들의 업보를 말하여 장엄하며, 혹은 모든 보살들의 서원 바다를 나타내 보여서 장엄하며, 호등 모든 삼세 부처님의 그림자를 표시하여 장엄하며. 하엄경 이만큼 아름다운 글입니다. 혹은 1년 사이에 무병겁을 신통 경계를 나타내 보여서 장엄하며. 우리도 얼마든지 나타내죠. 무병겁을 1년 사이에. 여기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우리 각자가 있다는 게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예, 잘 쓰지는 못하죠. 아직 뭐 그림만 배우고. 잘 쓰는 사람도 있죠. 그럼 그런 분들 도인이라 그러죠. 저기 보십시오. 일성 법궤도를 길을 쭉 끊었는데 길이 몇 갈래가 있습니까? 오직 한 갈래라. 법성은 육무위성의 길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 길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부처님의 길이나 내 길이나 삐딱해도 똑같은 길이다 이거죠. 단지 업의 차별을 알면은 그때부터 좀 조심하고 그렇다는 것뿐이죠. 혹은 모든 부처님의 몸을 출현하여 장엄하며, 혹은 온갖 법의 향기구름을 출현하여 장엄하며, 혹은 온갖 도량 가운데 모든 진묘한
물건의 광명이 밝게 비침을 나타내 보여 장엄하며 집에서 이제 야단난 얘기가 하나 나왔네. 혹은 온갖 보현의 행과 원을 나타내 보여서 장엄하였으니 이와 같은 것이 세게 받아 미진수가 되느니라. 아까는 뭐라 했죠? 열 가지 대표적 했고 스무 가지 뭐 이래 하다가 여기는 또 끝에 가면 뭡니까? 무조건 세게 받아 미진수니라. 그때 보현보살께서 그 뜻을 거듭 펴시려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을 설하였다. 예. 강대한 세계바다 끝이 없으니 모두가 청정한 업으로 이룬 바라 각가지로 장엄하고 각가지로 머물며 온갖 시방에 다 가득하도다. 여기는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총체적으로 나타내고 나머지 아홉 꼭지가 또 있겠죠. 그건 좀 낱낱이 별상으로 나타냅니다. 그럼 읽어봅시다. 그리고 오늘 좀 첫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차례 무유변이계유 청정업소성이라 종종장음 종종주하야 일체시방개변만이로다. 강대한 세계바다 끝이 없으니 모두가 어떤 업? 청정한 업, 집착없는 업으로 이루어진 바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단 말씀이죠. 각가지로 장엄하고 각가지로 머물며 온갖 시방 세계에 다 가득하도다. 달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재 우리 사는 이 세계도 그렇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늘 왜 하든지 세계 성지품을 끝낼 때 도저히 끝이 안 나겠네. 이번 세계가 미진수로 있기 때문에 끝이 안 나는 겁니다.